감사. 21살의 파릇파릇한 선출의 타석으로 경기가 시작됩니다. 이야, 직선으로 꽂고 위에서 아래로 파워 커브에 마무리는 바깥쪽 브레이킹 볼. 이야, 상당히 멀어 보이죠? 볼 스피드를 느껴보세요. 이야, 바깥쪽만 공략하네요. 요, 이걸 감각적으로 커트해냅니다. 아이고, 근데 쇼스탑이 처리를 못해 주자가 1루가 됩니다. 이란기 선수도 적극적으로 하세요. 오, 히트! 네, 우중간을 가르며 한 번 더듬는 사이, 아,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홈까지 들어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이고, 브레이킹 볼에 다시 한 번 뜬 볼. 네, 유쾌한 쇼스탑이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오, CK, 이게 뭔가요? 헬멧을 하나 쓰더라도 남다릅니다. 어우, 초구를 그대로 잡아당겨 살짝 꼬다리에 맞아 중전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저희 잘 치셨어요. 제가 좋았는데. 야오, 저런 게 고급 플레이죠. 스틸하는 척하면 포수가 급해져 포구가 제대로 안 되고 그 팀에 다시 스틸. 또 한 번 스틸. 안전하게, 아이고, 안전하게 서드까지 진로합니다. 모대학 포수 선출이죠. 캐치가 안쪽을 요구하는데요. 아, 배트가 부러집니다. 16만원이 날아가는 순간이죠. 타점과 16만원을 바꾼 보수 선출입니다. 저는 더 좋습니다. 더 넣을 때마다 돼요. 어우, 아우트 높은 커브볼을 그대로 찍어 눌러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무시무시한 투수 푸출의 타석. 안쪽 높은 볼에 맥힌 타구가 오히려 중전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세가는 스틸 스타트. 퍼스트는 그대로입니다. 이야, 멋진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스틸에 성공합니다. 엥? 이게 뭔가요? 아이고, 다음 주자가 베이스 원볼로 나간 주자 1-3루 상황. 이번에도 안쪽 맥힌 볼로 추가 점수를 못 내고 아쉬운 이닝이 교대됩니다. 좌타 우타를 가리지 않는 무시무시한 나풀 선수. 아, 요즘 가장 핫한 최희혁 선수.
엄청 큰 바운드로 내야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어려운 볼이지만 세컨이 숏바운드 시도를 했었어야죠. 이야, 타석에서 느껴지는 볼이 정말 후덜덜합니다. 히트! 하지만 세간 정면, 와우! 숏스탑의 멋진 송구로 더블을 만들어냅니다. 야, 영호야 멋있게 해야지. 이야, 바깥쪽 절묘한 브레이킹 볼로 삼진을 만들어냅니다. 세컨 정면 더블 찬스. 주자가 뒷걸음질 치며 이게 뭔가요? 1루 송구로 포스아웃 시키고 다시 1루 주자를 태그아웃. 이건 두산 오재원 선수가 하는 플레이가 아닌가요? 이야, 멋진 플레이. 서영호 선수 나이스입니다. 시화에 있습니다. 시화. 네, 정왕동 시화에 있습니다. 뭐. 스크린 야구 중에 제일 재밌습니다. 직구, 커브, 체인지업이 다 나오고요. 구속도 조절이 되고 남녀노소 누구나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정왕점으로 놀러오세요. 정우 선수 유튜브 보고 왔다 그러면 좀 음료수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예, 인원수대로 드립니다. 나풀은 한 명도 없고 선출 4명이고 나머지 순수 비출입니다. 지금 리그는 어디? 소망리그 뛰고 있습니다. 소망리그. 예. 자랑하면 1등입니다, 지금. 아직 올 시즌 무패입니다. 큰 바운드. 또다시 롱바운드 처리하다가 에라가 나옵니다. 식혜창근이 아닌 식혜창근 선수 한 바퀴 돌아 그대로 벤치로 들어갑니다. 먼 하늘만 바라봅니다.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맞다, 저작권. 민족자주 경희대 출신의 전지훈 코치. 히트! 역시 빠른 볼에 매우 강한 전지훈 코치입니다. 전지훈 코치의 최단거리 다운스윙과 내야 수비에 대한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커밍 순! 이야, 포수와 런너의 수싸움과 플레이에 숨이 막힙니다. 배트 스피드 보이시나요? 역시 지니어스. 하지만 바깥쪽 슬라이더의 선풍기. 언제나 힘찬 응원을 하는 밝은 최기혁 코치. 분위기를 바로 죽여주는. 이제 곧 군대 갈 선출입니다. 이 선수는 1타점과 16만원을 바꾼 대출 포수. 이건 뭐 맞자마자 홈런임을 누구나 알 듯합니다. 야, 멋진 척 하지 마라. 이야, 린도 멋진 장타를 칩니다. 하지만 최희혁 선수의 센터에 잡혀서 나가리가 됩니다. What the fuck? 제가 잡았습니다. 근데 모자를 세탁기에 빨았더니 모자가 십쭈그리가 됐습니다. 모자는 절대 세탁기에 빨지 말아주십시오. 십쭈그리, 십쭈그리가 됐습니다.
아, 세간정면. 아, 돈 빌려준 다른 사람하고 헷갈리다 나부를 치고만 해요. 경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히트! 오, 숏바운드로 잘 잡고. 아이고, 1루 캐치가 아쉽습니다. 쏠쏠이. 아,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 팀 최고 연장자여서 제가 뭐라고 하기가. 나이가 살이셨습니다. 이야, 직구가 투심처럼 완전히 휘어들어가네요. 와, 진짜 멋집니다. 아, 조현수 선수 경기에도 맞고 교통사고에도 맞고. 이야, 볼이 정말 기네요. 3아웃으로 공수가 교대되며 다음 이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뺏이 안 나와. 뺏을 돌려야 뭐 맞든 뭐 에러가 나오든 플레이가 되는데 뺏 자체가 안 나오니까 돌려야 되는데 안 돌려. 약간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빠르지. 뭐 130 이상 때리고. 빠른 볼을 쓰고 빠른 볼을 쓰고 힘 빼고 가볍게 쳐야 되겠다. 그럼 오는 탄력에 맞게. 그리고 힘 들어가면 안 돼. 무서워서 돌려야 된다. 애초에 아예 돌릴 생각도 안 하는 사람 빼버리면 답이 안 나오지. 슬라이더가 막 120 이상씩 휘어버리니까 진짜 좋네요. 살벌하. 그건 우리 탑3야. 우리 자전거 중 탑3야. 아우, 야, 저분 올라올 것 같더라고. 저번에도 난 저분이 세 번째인가 올라왔었는데 공 제일 좋았어. 그냥 지금 직원인데 뭐 전략이 없으니까. 아, 야구 이제 뭐 반 했는데. 반도 안 했는데. 오늘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가 봐야죠. 이제 빡세게 해야죠. 웬만한 팀들하고 붙었을 때는 아이 가져 하는데 빡세네. 또 다음 투수가 누군지 알고 있어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해봐요. 야구 선수 2대5가 아닌 2대5로 치고 있는 SGA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지.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 레슨 신청도요.